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와 내통하면서 권력을 농단하다가 처형된 김자점의 인물상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좌의정의 자리에서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돼서 처형된 심기원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심기원은 1587년 선조 20년에 태어났어요. 선조가 사망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북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영창대군을 시해하고 또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하는 등그 폐륜을 저지르다가 그리고 뭐 궁궐을 증축하는 등 토목 사업을 벌여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북인들의 세력에서 숨을 죽이고 살던 서인들이 신경진, 김유, 이기, 김자점,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광해군을 폐륜으로 내몰고 반정을 성사시켰어요. 당시에는 그 유생의 신분이었지만은 심기원도 역시 이 반정 세력에 동참을 했어요. 이 반정군은 군사 2천여 명을 이끌고 장의문, 지금의 자하문으로 진격을 해왔고, 이 궁궐 안에서, 창덕궁 안에서는 훈련대장이던 이흥립 장군이 내통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이래서 대궐이 완전히 반정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이 광해군은 담놈으로 피신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붙잡혀서 반정군들에게 귀향을 가게 되죠. 이 심기원은 이때 형조 좌랑의 벼슬 자리에 있었는데 이력 동부승지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1년 후에 다 아시다시피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정의 1등 공신이야. 제일 앞장서서 반정을 일으켰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좀 1등 공신에 올리기는 조금 부담이 됐던지 2등 공신에 책봉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괄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심기원을 인조가 한남 도원수로 임명을 해서 난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이괄이 추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흥안군 이재를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괄이. 그리고 난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때 뭐 이괄이 난때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이 흥안군 이재가 현감 안사성한테 체포가 됐어요. 그 체포가 돼서 심기원의 앞에 끌려오게 됐는데, 이 심기원이 이 공신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흥안군 이재를 국문도 하지 않고 그냥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관이 나는 평정이 됐지만은 이제 인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 흥안군 이재는 그 인조하고는 인척관이란 말이야. 가까운 인척이야. 왕족이란 말이지. 이 왕족을 일반인도 국문을 해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왕족인데, 더군다나, 왕족을 국문도 없이 그냥 이 신기원이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가 아주 노발대발해가지고 신기원을 파직을 시켰어요. 파옥까지 시켰단 말이지. 3년 후에 누르하치가 또그 이괄이 나를 빙자해가지고 한양으로 쳐들어와요. 이때 그 백마산성에서는 임경엽 장군이 잘 지키고 있었지만은 이 후금의 세력들은 이 조선이 지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경엽이 지키고 있던 백마산성을 우회해서 한양으로 직격해 왔단 말이지. 그때 인조는 심기원을 다시 불러서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 그도 감찰사로 임명을 했어. 뭐다 아다시피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다가 금나라를 형의 나라로 대접을 하기로 하고 화해가 되고 말았지요. 그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다든가 명나라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청나라가 물러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명나라하고 직거래를 한단 말이지, 몰래. 그래서 다시 10년 후, 1636년에는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서 홍타이지가 왕위에 올라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공해 왔어요. 인조는 이때에도 신기원에게 수도를 방위하는 유도대장으로 임명을 했고, 이 서북 방면에서는 김자점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묘호란 때에도 후금이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던 임경엽을 우회해서 쳐들어왔듯이, 이 서북면을 지키고 있는 김자점의 병영을 우회해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조는 청군이 홍제동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피난길에 올라가요. 그 인조는 참 선조 때는 뭐 임진왜란 때 이렇게 피난을 했었지만 인조는 이괄인난 때 공주로 피난을 했다가 또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왔다가 이 병자호란 때도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청군이 뭐 홍제동까지 와 있으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기에 일을 했어요. 세 번이나 피난을 한참 약질의 그런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남한산성은 장기적으로 버틸 만한 그런 지역은 못 돼요. 요새는 요새지만은 장기적으로 버티기에는 뭐 식량도 부족했고 또 계절이 1월달 아주 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특히 그 강화로 피신을 한 소현세자와 그 왕족들, 이 왕족들을 호위하는 것이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김유의 아들 김경징이 호위대장으로 갔었는데, 이 김경징이 강화도에 가서 이 수비를 철저히 해도 참 방어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연일 술이나 먹고 그냥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래서 그 청군에게 왕족이 전부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인조로서는 남한산성에서 식량도 다 떨어져가, 또 병사들은 추위에 허덕여, 그런데다가 강화도에서는 왕족이 전부 체포가 돼. 이래서 할수 없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삼전도에서 삼배구구두례라고 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온 지 불과 50일 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광해군 때는 외치 광해군 때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하면서 실리를 취했지만은, 그 광해군은 영창대군이나 인목대비에게 참 모진 행위를 하다가 폐위가 되고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그 서인들의 세력에 휩싸여 가지고, 당시의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는 이미 쓰러져 가는 나라고, 쓰러져 가는 나라고, 이 청나라가 신흥 세력이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광해군처럼 중립외교를 취하든가, 아니면 기울어져 가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국제정세로 봐서 맞지만은, 이 서인 세력들은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에 신세를 입었다는데, 그 감옥에서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추앙을 하고 청나라를 오랑캐인 나라라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묘호란도 일어나고 병자호란도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청나라는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약속을 받고 군대를 철수를 했고, 이후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3년 후에 인조는 신기원을 다시 호위대장으로 기용을 해서 남한산성의 수호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신기원은 이제 병조판서를 거쳐서 승승장구해서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어요. 이 좌의정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남한산성의 그 군사력까지 거머쥔 신기원은 이 정도에서 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야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병들, 장사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자신의 호위대를 결성을 하고, 이일원, 권혁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딴 마음을 품기에 이르렀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신기원이 이러한 이일원이나 권혁 등을 포섭을 해서 이제 조정에
그 서인 세력들을 인조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런 장수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이들을 일망타진하고 정변을 일으킬 그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소현세자를 왕위에 올리고 인조는 상왕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소현세자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용인할 턱이 없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해은군 이덕인을 추대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이 수하에서 고변자가 나타났어. 황헌, 이월록 이런 사람들이 훈련대장이던 구인에게 밀고를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단종 보구의를 꾀하던 사육신들이 그 김질의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김질이 장인인 정창손한테 밀고를 해 가지고 그 거사가 전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 심기원도 이런 모의를 하다가 그 밀고자가 생겨 가지고 계획을 성사시키지 계획을 실행도 못하고 바로 체포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기 좌의정이면서 군사력까지 거머쥐었던 심기원하고 또그 인조의 후궁이던 귀인 조씨하고 내통하면서 권력의 기반을 넓혀가던 이 김자점하고 둘이 아주 그 쌍극이 돼가지고서 치열한 정쟁을 일삼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지. 이 심기원이 이렇게 역적모의를 쓰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체포가 되니까 김자점한테는 아주 호기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김자점이 이 심기원 일당을 완전히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역시 그 명나라만을 숭상을 하고 청나라는 오랑캐인 나라로 대접을 하다가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북경에 체포돼서 감금돼 있던 그 임경업을 조선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국왕 인조가 직접 취조를 했단 말이지. 이 사람이 이제 심기원하고 같이 역적모의를 했다고 해서. 근데 그런 사실은 발각되지 않아서 심기원이 임경업이 심기원하고는 그런 역모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혐의를 벗어났는데, 이 김자점이 처음에는 명나라하고 가까운 친명파였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 약삭빠른 김자점이 명나라가 멸망할 날 위기에 처하면서 청나라로 친척파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경업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심기원하고의 그 역모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그 임경업이 명나라로 망명을 할 때에 김자점이 도와준 일이 있어. 이것이 탄로날까 해서 임경업을 그냥 장사를 쳐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지. 그러다가 뭐 나중에 김자점도 결국은 귀인 조씨하고 모의를
하다가 또 처형이 됐지만은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이 권세를 걸머지면은 거기서 만족할지를 모르고 딴 마음을 품다가 신기원도 그랬고 김자점도 그랬고 이렇게 역모로 몰려서 처형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역사는 이런 걸 보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모두가 그 마음을 비우고 정말 어려운 시국일수록 오직 백성과 국민과 부국 강병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조 때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김자점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아주 쌍벽을 이루다가 역다한 마음을 품고 역모를 일으키다가 처형이 된 심기원의 일대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 다음 주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당시에 그 반청파와 주화파가 상당히 대립이 돼 있었잖아요. 이때 그 역시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오락계로 생각했던 김상헌과 삼학사 또 주화파 최명길 이런 사람들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